네, 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도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AS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호호님께서 크리스탈 신소재 좀 AS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주고 계세요. 시장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아, 사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올해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몇달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이제 그래핀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그건 분명히 확정이에요. 다만 9월 정도로 지금 연기되어 있다는 그것이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신소재 사업 종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트렌드예요. 트렌드인데 자, 거래량들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터지겠지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도 없고 어떤 성장 미래 가치도 없다라면 절대 홀딩 전략 안 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은 꼭 지고 계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지난 5월 24일에 1490원까지 찍었지만요. 지금 1540원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는 하지 않으시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좀 사놓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놔두시면 분명히 좋은 흐름, 최소 1700원, 1800원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2000원 이상까지 본다는 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선 여전히 좋은 관점 주고 계십니다. 1800원, 뭐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한진중공업 홀딩스 위원님께서 6월 말에 주셨는데 7월 중에 급등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000원 달성했고요. 지금은 좀 주춤한데요. 업사이드 계속 열려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자, 한진중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이제 MTN에서 4,000원대, 그때서부터 잡았던 종목이고요. 왜? 왜냐하면, 이제 중공업 쪽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업종, 해운업종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조선업종, 그다음에 해운업종들이 굉장히 10년 만에 화랑을 맞고, 이제 조선주들도 지금 뭐, 굉장한 뭐 그런 오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죠. 뭐 HMM이라든지 펜오션, 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자, 그렇다라면 가장 연관이 있는 종목이 뭐냐? 중공업 쪽입니다. 그런 배를 만들려면 중공업하고 연관이 안될수 없어요. 그리고 한진중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재무제표 자체가 좋고요.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도 안 돼요. 시총이 자본금 대비. 그리고 실적은 올해 1, 4분기만 해도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4,000원대부터 거의 6,000원 내외까지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제가 5,700원, 5,800원대 재매수 사인 드려서 그리고 7,350원까지도 올랐었고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5,800원대 매수 신호로 해서 거의 7천 이상까지 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자, 7천 원 이상, 8천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유망 종목이라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중공업 홀딩스 계속해서 욕심 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유망주 들어볼게요.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 하면 무조건 배터리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배터리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리튬 배터리. 근데 거기서 좀더 레벨 업되는 게 자, 한국형 K 배터리. 자, 뭐냐면 극고체. 자, 극고체라는 건 이 배터리는요.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요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전해질이 기존의 리튬 배터리는 액체로 되어 있는 거고 극고체는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니켈 함유량에 의해서 주행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충분히 지금 자본 대비 시가총액은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40만 원대부터 21만 8,500원까지 빠졌지만 제가 22만 원대부터 매수 추천해서 지금 28만 원대까지 수익을 냈지만
자, 눌림 시에는 무조건 진입하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 가신다라면 충분히 1차 목표가 30만 원, 2차 목표가 33만 원까지도 제가 바라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한번 야심과 함께 해피 수익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유망주 대한유학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해피바이러스 김동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시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마이스탁 내일도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